지금도 좀 떨려 떨려? 네, 네. 많이 떨립니다. 아직도 많이 떨려? 그래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인들이 첫 이 미디어 쇼케이스 아니니까 많이 긴장되실 텐데 자 앨범과 타이틀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입니다. 저희 이번 미니 앨범 그랜드 오페라는 네. 저희의 데뷔 앨범인과 동시에 아리아즈만의 그런 테마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악과도 같은 앨범입니다. 그랜드 오페라는 이제 화려하고 대규모적인 오페라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음악적으로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스토리까지 연계되어서 이제 하나의 작품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량과 또 목소리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독창 파트인 아리아의 울림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노래하겠다는 저희 아리아즈의 바람이 담긴 앨범입니다. 네, 저희 앨범은 이원 프로듀서님이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맡아주셨는데요. 저희 아리아즈의 색깔과 세계관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인 까만 밤의 아리아는요. 글리치 팝 요소가 더해진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인데요. 저희 여섯 멤버의 목소리를 잘 녹여낸 곡입니다. 까만 밤의 아리아, 저희 아리아즈의 첫 단추 같은 그런 소중한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씩씩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이크 요 정도 올려주시고요. 자, 가슴 정도 올려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아 정말 이 데뷔 준비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다원입니다. 아, 다원이.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연습생 기간이 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긴 연습의 시간이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언제 데뷔하나 계속 좀 그죠? 빨리 무대에 서고 싶고 그렇긴 한데 준비한 과정이 좀 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막 긴 시간 또 준비하니까 이런 멋진 또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윤지희 씨 있잖아요. 우리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긴 연습생 하는 동안에 네. 좀 약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뭔가 원동력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원동력이 됐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노래 무대를 봤을 때 진짜 이 퍼포먼스 대박 날 것 같거든요. 동작들이 뭐 닭포스를 표현해 준 것도 있고요. 비둘기를 표현해 준 것도 있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칠 뻔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포인트 안무가 있었어요. 그죠? 대박 저 지금 포인트 까만 밤의 아리아 안무가 아주 강렬한데 이 포인트 안무 아까 전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포인트 안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줄 거예요? 네, 보여줄 거예요? 네, 좋아요. 포인트 안무 여리가 보여줍니다. 네. 시작. 모래 baby baby 저는 밤기야 baby baby Oh, Aria, Aria, eh 되게 강렬, 포인트가 되네요. 근데 이 끝에 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비둘기예요? 비둘기, 난 비둘기 마술사인데 한번 톡톡톡 비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안무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뭔가 네, 울림 아리아가 울려 퍼진다. 네, 뜻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려 퍼져서 이게 비둘기가 날아간다. 아리아입니다. 아리아예요? 네. 아리아. 좋아요. 자, 우리 멤버분들 다 마이크 계속 가운데로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많은 이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포토에서 올려야 되니까 네. 좀 더 서현이 시현님도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고 계속.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오셔서 지금 기사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자, 지금 많은 돈 깊은 기사들을 지금 쓰고 계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앨범을 통해 아리아즈의 세계관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리아즈의 색깔은 무엇이고 또 그랜드 오페라 이 앨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멤버들에게 어떤 앨범인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걸그룹이 많이 데뷔했는데 아리아즈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무엇인지
또 데뷔를 준비하면서 뭐 선배 가수의 무대를 참고했다거나 롤모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대답해 줄까요? 네, 인지입니다. 인지. 네, 세상의 앨범을 통해서 이제 아리아즈라는 음악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네, 그런 지금 네. 이렇게 네 색깔을 보여주겠다. 아리 딱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아리아즈의 노래다라는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또 저희만의 매력이라고 어필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친구들이랑 맞춰왔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아 70년을 네. 아 감옥 대단합니다. 네. 야 노인돌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 70년 동안 7년이었군요. 5년 전 7년 동안 이렇게 같이 다 멤버들 준비했어요. 어 대단합니다. 자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먼저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다른 기자님이 질문한 질문이랑 같은 건데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연습 기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근데 7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 이 여자 그룹 선배는 닮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되게 좋아해서 팬이었다던가 그런 그룹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연습 기간이 길었던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누가 답해줍니까? 다원입니다. 다원이가. 아리아즈의 롤모델은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데 딱 제가 추구하는 이제 저희의 모습은 저희는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사이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서 에이핑크 선배님들처럼 7년의 징크스를 깨고 그 이상 더 오래오래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연습생 기간이 제일 길었던 그런 건 누구예요? 윤지입니다. 아, 윤지가 제일 길게 7년 정도? 네. 윤지 멤버가 7년 제일 길었네요. 자, 답이 되셨죠? 대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뷔시잖아요. 그래서 데뷔 전날 멤버들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팀명이 원래 아리아즈였는지 아니면 후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리아즈만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지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시간이 안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끼리 눈물을 꾹 참으면서 오늘 부을까봐 눈물이 자꾸 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마음에 그래서 눈물 꾹 참으면서 했던 말이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사랑한다고 또 다 눈물 흘리려고 아니 화장실로 해 아 그럼 말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정말 눈물이 좀 났었어요. 오늘 이런 분들 있는 멤버들 다 울고 있습니다. 아 감동스러운 날이죠. 이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리아즈 휴지 네 시루 눈물들을 필요한 멤버들이 있으면 또 주세요. 네. 자, 우리 멤버들이 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앞을 갈고 감동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날이죠. 네. 오늘 눈물이 앞을 갈고 자, 멤버들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네, 전달해주세요. 편하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바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나온 것 중에 팀명이 아리아즈 말고 또 다른 후보가 있으면 이제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시안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팀명을 정하게 되면서 저희 멤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추려본 후보에서는 로그인 또 아니면 프리지아라는 팀명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로그인 프리지아? 네. 두 개? 로그인은 저희
저희에게 이제 로그인을 시켜드리겠다라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름이었고 네. 또 다른 프리지아라는 이름은 프리지아 꽃말이 저의 시작을 응원하는 꽃말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꽃말을 찾아보다가 이 꽃말이 너무 감명 깊어서 생각을 했던 후보에 있었습니다. 아, 로그인과 프리지아 좋네요. 근데 지금 아리아즈는 이제 몰라졌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노래 이름을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아리아즈만의 매력 그리고 장점은 뭘까요? 네, 효경입니다. 네. 저희 아리아 신인인 듯 신인 아닌 신인인 아리아즈인데요.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비춘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신인이지만 무대에서만큼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네. 아, 무대에서 완벽하다는 그렇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다는 거. 자, 신인들 신인 아닌 신인 같은 그러고 되게 라임이 좋아요. 네. 자, 우리 예쁘게 또 포즈도 마이크도 올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네. 그 소개글을 보면 좀 최장 7년의 트레이닝을 통해 만들어진 그룹이란 소개도 있고 또 보도자료 보니까 좀 한 페스티벌에서 이제 윤지 씨, 다원 씨, 시현 씨가 이제 윤종신 씨 연습생을 불렀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좀 아까 이렇게 좀 연습생 생활을 생각하시니까 눈물도 보이셨는데 좀 앞에 나온 질문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연습생 생활에서 좀 무얼 배웠고 또 어떤 과거를 했고 또 어떤 이런 표현을 거쳐 어떤 고생을 했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좀 신인인 듯 신인 아닌 신인 아리아즈라고 하셨는데 좀 그걸 축약해서 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멤버별로 짧게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대답해줄까요? 윤지입니다. 네, 윤지. 네, 저는 이제 노래, 뭐 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저희끼리 연습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약간 저희끼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팀워크, 다 그 연습으로 다져지는 팀워크가 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네, 그 긴 시간 동안 딱 생각하라고 하면 저는 딱 말할 수 있는 게 저희의 팀워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아무래도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져진 것, 배운 것, 배운 것들이 보통 만들어진 것, 팀워크이다. 눈만 봐도 딱 알죠? 네. 눈빛만 딱 봐도. 자, 그러면 다원이가 지금 원하는 건 뭔지 봐 보세요. 자. 물. 물! 물을 안 보고도 그냥 느낌으로 물을 안 해요. 물을 알아요. 알겠어요. 다원 얘기인데 물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응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7년이나 긴 시간 동안 정말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문제 그 답 중에 또 어떤 질문 중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잠시만요. 얻고 싶은 수식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식어가 어떤 거? 지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돌 아니 완벽돌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요. 아, 실력돌. 이유는 이제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무하나 빠짐없는 실력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리아즈가 원하는 건 실력돌. 정말 다 완벽하게 잘한다. 그냥 잘하는 팀이다. 그렇죠. 누구도 뭐 못하는 팀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쉽지 않겠죠. 좋아요. 실력돌. 우리 아리아즈는 수식어가 실력돌이었으면 좋겠다. 완벽한 노래를 걸그룹이라고 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났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보시면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인지도가 있는 멤버랑 같이 데뷔를 하게 된 건데 여기서 부담스러운 거나 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멤버들을 상징한 악기가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인지도가 부럽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답을 누가 해주실지. 네. 서로, 눈빛만 봐도 잘 안다. 자, 우리 여리가 잡았네요. 여리가, 예. 여리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니들과 효경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네. 연습을 같이 할 때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배려를 해줬구나. 그죠? 네. 네. 어떤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얼굴 알렸던 우리 동료들이 좀 배려를 해줬네. 그래서 좀 부담, 좀 부럽고는 그런 거 없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자, 그리고 멤버들별 또 악기가 있다고 했어요. 악기가 있다는데 어떤 악기가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각자 맡은 이제 악기가 있는데 그거 저희가 이제 목소리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토대로 저희한테 제일 어울리는 음색들을 찾아서 하나씩 정해주신 악기들입니다. 아,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각 멤버별로 어떤? 네. 저는 다음의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 무겁고 강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클라리넷을 정해주셨습니다. 클라리넷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목소리 톤이? 네. 아, 그래서 클라리넷을 표현됐다? 네. 다음은요? 네, 효경입니다. 네. 저는 플룻을 맡고 있는데요. 플룻? 아무래도 굉장히 고음인 보컬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좀 하이톤의 보컬인 플룻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효경 플룻이라고? 여리! 여리는요? 네, 저는 바이올렌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랩을 맡고 있는데요. 네.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징징징징징징 이러잖아요. 그죠? 현악기. 네. 아, 랩을 맡고 있어서 바이올린. 네. 오, 그렇죠. 바이올린이 왠지 랩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예. 자, 그리고 윤지. 네. 네, 윤지입니다. 저는 네. 피아노였는데요. 네. 제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좀 편하게 소리가 나는 편이어서 네, 피아노를. 톤이 뭐 쫙 올라가는 낮은 것까지? 네, 제일 낮은 거는 높은 것까지 잘 올라가는 멤버입니다. 네. 제일 낮은 거 한번 주세요, 제일 낮은 거. 자, 거기 무슨 좀비인데요? 좀비들 등장할 때 나오고 안 돼요? 높은 거는 자제할게요. 목이 탈 수 있으니까, 못 마르니까. 자, 윤지는 피아노였습니다. 자, 시연이는? 네, 저는 종을 맡고 있는데요. 이 종소리처럼 제 음색이 조금 통통 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종을 맡았습니다. 아, 종처럼 딸랑딸랑 그리고 예 맑고 좋다. 자, 그럼 주은이는요? 네, 저는 하프를 맡았었는데 네. 뭔가 소리가 아, 기본 베이스 딱 받쳐주는 언니들이 이제 워낙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제가 네. 배워가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함께 채워주고 네. 그러네요. 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악기, 타악기 뭐 다 모여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각자 멤버들의 여러분들 악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뭐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서 데뷔를 하셨으니까 뭐 질문 좀 두 가지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쳐 데뷔를 하셨으니까 다른 걸그룹들이 해왔던 뭔가 뭐 리얼리티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멤버들마다 내가 데뷔를 하면 꼭 이거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각자 다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어쨌든 아리아즈 데뷔 직전에 멤버 한 분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화제가 좀 안 좋은 걸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입장이 나온 걸로 알지만 직접 공식 석상에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각자 해보고 싶은 예능 리얼리티부터 먼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윤지입니다. 네. 저는 맛있는 녀석들에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맛있는 녀석들에 네. 출연하고 싶다? 네. 왜죠? 그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네.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먹고 싶다? 네. 뭐 불법적으로 먹는 음식은 없어요 보통. 근데 합법적인 음식 네, 정말 합법적으로 그렇죠? 먹고 싶습니다. 아, 그런 합법적인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을지 참, 어떤 거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요? 네. 치즈 불곱창. 치즈 불곱창? 그렇게 구체적이라고요? 치즈 불곱창을 먹고 싶다? 네. 아, 그렇게 하고요. 다른 멤버 중에 또 출연하고 싶은 뭐 예능의 버라이티? 네, 여리입니다.
저는 런닝맨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은데요. 네, 왜요? 저희 팀이 체력으로는 또 뒤처지지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런닝맨에 나가서 저희의 체력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되게 평상시 7년 동안 열심히 뭐 퍼포먼스 준비하다 보니까 체력이 정말 뛰어다니는 건 최고다. 네. 나중에 뭐 아이들 예능 대회 나가도 되겠네요. 막 아니 딱 그 체육 대회 같은 거. 네, 자신 있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마다. 네. 다원입니다. 네, 다원이. 저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비긴 어게인. 네. 왜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많은 장르들의 노래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네.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저희 아리아즈의 목표이기 때문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또 음악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멤버 답으로 볼게요. 시연이. 네. 네, 시연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해보고 싶은데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출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따로 안녕하세요 인사해줄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근데 이유만 들어볼게요. 지금 없으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습생활 연주 연습하다 보니까 얼마나 없어지는지 프로들 다이가 진짜 프로 출연하고 싶었던 안녕하세요가 없어진 것도 몰랐대요. 네. 네. 왜 근데 출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팀워크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네. 서로의 고민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인데요. 혹시 다른 분들의 고민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고민을 해결을 해주겠다. 상담사. 정말 주은이는 또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 네. 네, 주은입니다. 네. 저는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저희 멤버 시현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팀워크가 워낙 좋으니까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추억을 네. 쌓고 싶어서 네, 한번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원들이 거의 본인들이 팀워크 좋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뭐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팀워크 제일 중요해요. 예. 자, 다음은 효기 형이. 네, 저는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글을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정글을 가고 싶다. 아, 뭐 다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멤버들도 다 같이. 아, 꼭 데려간다. 아, 이건 본인의 의사는 없군요. 그냥 함께 가서 고생해보. 그렇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함께 해보고 싶은 우리 효경이의 또 마음이었고요. 자, 이제 질문 중에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은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뭐 솔직히 심정을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했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깊이 이웃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 누가 될 수... 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소녀들이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회사 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이 친구가 이제 새롭게 자신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팬들이 좀 생겨서 또 사랑을 해줘서 이들에게 또 아름다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을 나갈 수 있는 또 걸그룹이 되기를 응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벌써 한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 이제 우리 기자님들 많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리아즈 이제 마무리 이제 인사를 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활동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기자님들 계시니까 활동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말해줄까요? 네, 윤지입니다. 예, 네.
정말 떨리고 행복한 네, 순간인데요.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무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 기분 그리고 저희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아리아즈가 열심히 여러분들 각오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 꿈은 꼭 이제 실현될 첫 발디딤돌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멤버들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아리아즈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각자 다른 목소리를 가진 여섯 명의 소녀들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노래와 멋진 무대를 계속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리 기자님들 앞으로도 우리 아리아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사진 그리고 센스 있는 제목 좋은 기사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자님들, 아, 우리 아리아즈 데뷔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아리아즈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저가 잠깐 아마 하는 방식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자 준비한 인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칠순전체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인사 이렇게 또 마무리인데 죄송해요. 자 아리아즈만의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리아즈의 데뷔 미디어 큐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소녀들부터 여러분들 진짜 기자님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에서의 이재영이었고요. 모두 아리아즈 미디어 쇼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멤버들 이제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이랬어? 갑병진하고 얘기해. 나 시간 동안